안녕하세요. 10월 11일 아침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51편에서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드디어 벌써 시편의 마지막 장입니다. 시인은 여호와를 찬양하며 또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시인은 무엇을 찬양하라고 나오나요? 2절에 보시면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하여 찬양하라. 그리고 그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을 찬양하라. 결국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되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해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이 아침 묵상을 함께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또 하신 일들, 행하신 일들 중에 놀라운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기에 눈이 머물렀습니다.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은 무엇일까? 그가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위대한 일, 놀라운 일은 무엇일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뭐 여러 가지의 은혜가 있겠지만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은 나 같은 죄인, 또 하루하루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나의 죄와 그리고 나의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야,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자녀 삼아 주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가장 큰 그 은혜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제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뭐 한 예를 들면 뭐 저도 그렇게 느끼고 제 친구들도 그렇게 느꼈는데 결혼을 못할 줄 알았답니다. 선하기는 결혼을 못할 줄 알았다고, 아니면 하더라도 늦게 할 줄 알았다고. 왜냐하면 뭐 연애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연애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연애를 또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결혼은 제일 늦게 할 줄 알았는데 제일 빨리 갔다고 웃으면서 지금도 가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뭐 칭찬인지 험담인지 모르겠지만 여튼 그렇습니다. 결혼도 할 수 있게 또 은혜 주셨고 또 슬아의 자녀들을 또 선물로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또 이룰 수 있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물론 때에 따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되돌아보면 우리 주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또 신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학교를 다닐 때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다 말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은혜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 바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크지 않을까 아침에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시인의 저자도 삶 가운데 굴곡이 있었을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또 구원자 되심을 그 시인은 명확히 알았던 거죠. 요한일서 4장, 신약으로 넘어와서 4장 10절,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이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목숨 바쳐 사랑하셨죠. 그 큰 사랑을 받았으니 어찌 우리가 또 제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2절에 이어서 3절에 보시면 무엇으로 찬양하라고 나오죠? 나팔 소리로 그를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하며 소고와 춤으로 그를 찬양하며 현악기와 퉁소 재금으로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말은 즉 어떠한 악기라고 해서 가리지 말고 주님을 찬양하라는 뜻이죠. 주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그것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입의 목소리와 악기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 그리고 드러내고 전하는 삶을 살아냄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바로
저와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드디어 아니면 벌써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 가장 긴 책인 시편이 끝났습니다. 성경 전체 1189장 중에서 제일 긴 장도 시편에 있고 또 제일 짧은 장도 시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성경의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죠. 우리가 무엇보다도 시편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처럼 보이고 빛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시편을 마무리하는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만 있다면 여호와를 찬양할 수만 있다면 정말 귀하고 복된 삶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며 묵상해 보았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그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한날이 되시길, 그러한 귀한 한날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